네, 말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벌써 10월 운세를 보네요. 자, 10월은 술월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도에서는 경술월이라고 합니다. 경술월은 금기운이 더 강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기운이기 때문에 금은 내가 재련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 거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화교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매년 그럼 술월 그러냐, 10월은 그러냐,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임술월이면은 이제 물기운으로 가는 거고, 뭐 갑술월이면은 이 목기운이 위에 있는 건데, 경술월이라서 더더욱 그렇다. 자, 화극금한다. 할 일이 많아진다. 결판 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된다. 그 소속된 것이 굉장히 기쁘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재물운도 올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마무리도 지어야 된다. 이게 사주팔자마자 다르기 때문에 사주에 인이나 술토가 있었다라 아니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있죠. 힘들어도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어떤 것이냐? 나의 뭐 경제 활동도 되는 것이고, 또뭐 나의 자식과의 관계, 예? 또 배우자와의 관계. 찝찝한 거는 이제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삼합 중에서도 가운데다 왕지에 있다. 그래서 장성살이라고도 하고 도화살이라고도 하죠. 이 이민년 경술월이라는 것이 인술 완벽한 합이 안 되죠. 그래서 오라는 것을 갈망합니다. 말띠 여러분들을 갈망한다고요. 오화라는 이 뜨거운 불 기둥을 필요로 한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무리를 하는 작업, 그런 데 일을 들어가는 분들은 좋다. 쉽게 얘기해서 비유가 뭐100%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 마무리하는 일을 한다. 건축에서 도배하고 뭔가 타일이라든지 인테리어 아니면 예쁘게 포장하는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일거리가 많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삼합이다. 자, 이 삼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상을 좀더 높여야 된다. 내 자리, 내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 스트렝스 카드죠. 그렇게 내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되는 거고, 또 사주에 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경쟁이 심할 경우는 있겠습니다. 경쟁해야 되는 거. 싸울 건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경쟁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 그 신해월이 오게 되면은요, 아, 약간의 수학이 있다. 나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떤 수확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암합이라고 하거든요. 요때는 한번 또 11월 운세에서 봐드리죠. 자, 그럼 당장 이제 우리는 10월 달에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어보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를 크게 가지고 가고, 마무리 잘하고, 내 자리가 크니까 내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글을 썼어요. 거기서 이제 출판사와 계약을 하는데, 얘네가 자꾸 뭔가 다운돼서 이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 이거 안 합니다. 더 좋은 데 찾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들어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물상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물상.
이민년 경수롤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땅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아직도 맺혀있는 열매가 있다. 요런 것들 다 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태양의 기운이잖아요. 태양의 기운으로 이거를 쫙 더 말려가지고 이제는 떨어뜨려줘야 된다. 마무리해서 내가 가져올 거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재물 운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태양은 자연적인 것이고, 자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꾸준히 해오던 것이고, 혹은 이 조명, 정화라는 것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위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인위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내 가치 올려가지고 좀 더 포장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명절 지금 추석 좀 지났지만은 명절 포장 선물들 보세요. 곶감이, 네? 물론 비싼 음식이긴 합니다만 그 포장 지갑 박스가 막 휘황 찬란해요.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또 요렇게 또 예쁘게 또 이렇게 선물용으로 이 포장값이 더 나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더 크게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의 명예운과 재물운이 올라간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삼합이 오면 이거를 길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이라든지 형은 이 결론이 좋을 수는 있으나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거칩니다. 거칠어요. 와일드하다라는 거예요. 합은 길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좀 순하게 간다. 순리대로 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하게 움직여라. 그러니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 내 덩치를 좀 키워놓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적어놓은 순서대로 보죠. 거두절미하고 우리 54년생들이라든지 갑오일주들 보게 되면 이 경수를 만났잖아요. 오, 여러분들의 이 위치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거래처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돈 기운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갑오일주들 같은 경우는 네, 승진수 있는 거고요. 54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요, 내 명예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은 많다라는 거, 건강 유의하세요. 자, 66년생들이라든지 병오일주들이 경수를 봤다라는 거, 일단은 이제 새로운 이 목표를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어딘가로 이렇게 가려 하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 월드와이드 행진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출장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동안 생각했던 거 이루지 못한 거 좀 더 다시 이렇게 이상을 높여가는 모습, 재물 운에서 여러분들은요 뭔가를 좀 더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거래처, 공장 이런 것들과 계약할 수 있다. 네, 내 돈 들여가지고 보시면 이제 화생토, 토생금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불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할 수 있고, 돈 들여가지고 유학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나타나죠. 자, 78년생들이라든지 무오일주들 보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특히나 사주에서 이 뜨거운 기운이 많은 분들은요, 이 금기운이 오면 좋습니다. 경술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 많아진다. 내가 리더가 된다. 내가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움직여주시면 되고, 마무리 잘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거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교육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그런 강의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출장 늘어나고, 여행업 하시는 분들은 더 이제 돈 기운이 좀 더 조금씩 올라간다.
이제 새로 막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도 좀 들어온다. 베트남.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움직인 만큼 돈은 된다. 사주에 금기운, 그러니까는 금기운 많으신 분들은 더욱더 가을생들 더 괜찮겠죠. 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시면 좋다. 자, 90년생 경호일주들 보시게 되면은요, 경호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도화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경수를 만났다. 자, 이럴 때는 보죠. 12운성. 경호 요기고 경술 쇠다. 여러분들 새로 시작하는 것들, 그런데 여기서는 자꾸 마무리하는 쪽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는 이쪽 회사에서도 오라 그러고 저쪽 회사에서도 오라 그러고 이직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이직하거나 아니면 출장, 이직 생각은 없는데 출장을 갔다가 많이 보낼 수가 있어요. 나를 갔다가 같이 가자. 윗직원이 나한테 같이 한번 술 한번 같이 먹자. 네가 필요하다. 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피곤할 수 있죠. 같은 경험이 이렇게 왔으니까 피곤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 건강 챙기면서 사람들도 좀 더 챙기면 이득이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어주는 그 윗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 02년생이나 임오일주들 볼게요. 임오가 경수를 봤다라는 거, 금생수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뭔가 치료받을 때 있으면 치료받고 건강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에 현침살이 많거나 아니면 여름생이거나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누가 이제 막 부르고 누가 술 먹으러 나오라 그래도 내가 힘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뭔가 좀 혼자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 괜찮죠. 새로운 자격증 따고 내가 장학금 타고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을 거고, 여러분들이 약간 돈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집 사고 새로운 물건 사고 이럴 수가 있겠다라는 거 나타나네요. 자, 우리 말띠분들 10월달 운세 봤습니다. 10월달에도 여러분들 건강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